소개자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솔케이에서 나온 이펙터용 케이블입니다. 15cm의 케이블인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안 열리네. 아하. 박스에 이렇게. 오. 뭔가 굉장히 슬림하면서도 이게 납작 접지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얘는요, 음에 신속하고도 투명한 전달을 위해서 소틱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브라스 패치 케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 브라스 케이블은 말 그대로 브라스 재질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니켈이나 철 등의 소재로 제작된 케이블보다 월등한 성능과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브라스 재질이 좀 전도율이 좀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스 재질로 인해서 표면이 산화돼서 오염되는 경우가 좀 적고요. 그리고 높은 신호 전도율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저항으로 인해서 전달력도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순수하게 페달 전용으로 제작된 케이블로서 플러그의 헤드가 아주 얇아가지고 페달보드 세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블이 두껍거나 두터우면 페달 간의 간격을 좀 조절을 해줘야 돼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얘는 정말 얇게 나온 헤드 때문에 여러분들 이펙터와 페달과 페달 사이를 굉장히 좁게 해서 좀 페달보드를 예쁘게 깔끔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페달보드 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블인 것 같네요. 15cm면은 굉장히 적당한 길이인 것 같고요. 가격은 28,000원입니다. 소틱 이펙터 케이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페달을 예쁘고 깔끔하게 꾸며보시는 게 어떨지요?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